어떤 작전이었어요? 상대가 이제 막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리슬링 붙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카운터 준비하고 천천히 이제 급하게 안 몰아가고 저번에 시합이 너무 오버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냥 가볍게 이제 한다고 했는데 상대도 똑같이 기다리더라고요. 그래서 1라운드도 그렇고 별로 좀 경기 영상이 그렇게 재미없던 것 같아서 근데 1년 만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 실력적으로 떠나서 이 경기 링에서 감각 익히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1라운드 지나니까 살짝 느낌이 왔는데 아 솔직히 너무 좀 공격성이 별로 없었고 좀 기다렸던 그런 경기 같아가지고 죄송하고 기회주신 전문대 편이한테 다시 한번 더 좀 죄송합니다. 제가. 예전에 알라스코 찰리 선수랑 첫 번째 경기했을 때 그때랑 좀 많이 달라졌나요? 다른 건 없고 그냥 상대가 이제 레슬러라가지고 계속 밀고 치고 붙을 줄 알고 내가 좀 기다리면서 이제 카운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다린 거 같아가지고 공격성이 불리한데 타입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잘못 좀 방향이 흘러갔다. 아 정말 부끄러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원래 제 스타일대로 그냥 했으면 포인트 쌓고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요즘엔 또 타격 화끈하게 보여줘야 되는 시기에 그게 또 인기다 보니까 그걸 너무 마음속 고집했던 것 같아요. 연습하기 전까지 링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뭐 레슬링 그라운드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타격적으로 했는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. 너무 부끄러운 경기 같아서 죄송합니다. 공격적으로 좀 더 못한 게 좀 비슷하다고 하시나요? 원래 제 스타일이 있는데 이번 시합에는 좀 결과보다는 진짜 이제 로드 FC에서 좀 화끈한 경기 저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좀 너무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재미없는 지루한 경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길 바에 KO 당하더라도 좀 화끈하게 그냥 타격전 치고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끄럽네요. 죄송합니다.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? 기대해주신 분들 너무 많은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안 하고 고집부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첫 번째로 한국 선수로서 대표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로드 FC 선수로서 정말 일단 너무 부끄럽고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다시 한 번 기회 달라는 소리는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하고 너무 많겠지만 진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래 제 싸우는 스타일대로 그냥 한번